앞서 보신 아름다운 클래식 물결에 이어 보름 뒤에는 부산 시민들의 자랑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찾아오는데요. 이번 영화제는 마니아층이나 젊은이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자막을 읽을 수 없는 어린이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들에게까지도 영화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김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의 전설 속 이야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헤어져 도시의 작은 섬에 남겨진 남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수채화로 꾸며진 아름다운 화면과 신비로운 음악이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스몰란드 지방의 작은 농가에 사는 개구쟁이 에밀의 하루를 동심의 눈높이에서 그려낸 성장 동화입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의 작품이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린이 관객을 위한 시네키즈 프로그램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2년 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영화가 일부 상영돼 왔지만 와이드 앵글 섹션의 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린이 관객들을 그 영화제에 같이 함께 어릴 때부터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는 훈련 그리고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가족 드라마 등 모두 다섯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세 편에 대해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아나운서나 성우가 자막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관도 마련됩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자막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만 60세 이상의 관람객은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동서대학교와 메가박스 부산극장에서는 단체 관람도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은입니다.